셀프네일러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쉐입을 잡을 때 필요한 재료는 이 클리퍼랑 요 우드 파일, 파일이 필요하고 클리퍼가 필요해요. 손톱깎이.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랑 샵에서 사용하는 거에 이 손톱깎이 클리퍼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 클리퍼가 일자예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손톱깎이는 살짝 라운드가 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쉐입을 잡기가 힘든데 일자 클리퍼는 내가 원하는 쉐입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길이 조절이나 각을 줄 때 꼭 일자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집에 있는 손톱깎이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일자 클리퍼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일자 클리퍼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 일자 클리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자 클리퍼랑 파일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은 이 일자 클리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은 그냥 다듬어서 각진 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로 막 길이 조절을 하고 이걸로 막 쉐입을 내다 보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왼쪽이 조금 더 라운드지면 오른쪽을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아서 계속 이쪽 저쪽 이쪽 저쪽 하다가 점점 짧아지고 원하는 모양도 안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는 사실 쉐입을 잡을 때 다듬는 용도이지 이걸로 전체적인 틀은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틀은 이 클리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쉐입은 라운드예요. 라운드 스퀘어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많이 하니까 오늘은 제가 라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하는 길이를 잘라주셔야 돼요. 길이를 자르실 때는 정면에서 클리퍼로 한번 뚝 잘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쉐입을 할 때 길이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길이 조절은 정면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길이를 설정할 때 열 손가락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손톱을 보면 이 손톱의 바디 부분 말고 바디가 넘어가는 흰색 부분을 기준으로 정하시면 돼요. 흰색 부분을 기준으로 난 반을 자르겠다 하면 열 손가락 모두 그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흰색 부분을 기준으로 3분의 1만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고 길이를 자릅니다. 자를 때는 정면에서 잘라줄게요. 저는 한 요 정도 자를게요. 그리고 만약 이 상태에서 난 스퀘어다 하면 사실은 여기서 스퀘어 앞에 잡고 사이드 잡아주면 스퀘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라운드잖아요. 그럼 라운드 쉐입을 잡을 때는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그건 어떤 거냐면 클리퍼로 정면에서 한번 잘랐으면 옆에서 한번 옆에서 잘라주셔야 되는데 보실 때 이렇게 클리퍼에서 지금 일자로 가잖아요. 일자가 될수록 스퀘어 쉐입이고요. 점점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쉐입은 뾰족해집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뾰족한 쉐입이 아니라 지금 라운드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이 각을 틀지 않고 살짝만 틀어서 한번 잘라주고요. 옆에서도 같은 각도로 잘라주고 정면에서 봤을 때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정면에 한번 사이드에서 한번 해서 일자 클리퍼이기 때문에 각이 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각들을 이제 이 파일로 다듬어 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각이 둥그레지면서 라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이 우드 파일로 다듬으려고 하시는데 이 우드 파일은 다듬는 용도 이상으로 쓰시면 안 되고 이 일자 클리퍼로 꼭 밑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잡아주셔야지 밸런스도 맞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열 손가락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쉐입을 잡을 때는요. 이미 틀이 완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꽉 잡고 파일링을 하다 보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얘는 분명 다듬기 용도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갈려요. 그래서 파일을 잡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파일의 3분의 1 정도를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힘을 빼서 다듬기만 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손에 힘이 다 들어가잖아요, 파일로. 그래서 되게 많이 갈려요. 나는 이미 틀을 잡아놨고 각을 굴려만 줄 거기 때문에 잡으실 땐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잡으실 때 내 기준에서 이제 왼쪽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요거를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쪽도 이렇게가 아니라 위에서 위로 가서 돌려서 이렇게 내려주셔야 훨씬 편해요. 요게 기본 방향입니다. 내 기준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요렇게 내려오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손을 올려서 이렇게. 다시 한번. 왼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쓸 거고요. 이렇게 돌려서는 손을 위로 올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고요. 정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정면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는 항상 90도가 돼야지 갈리거든요.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톱 각도에서 9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부분을 할 때는 90도가 이렇게 돼야 90도겠죠? 약간 이렇게 파일이 누워있어야 90도가 되겠죠? 정면은 이게 90도라면 옆에는 이렇게 누워야 90도예요. 손톱과의 각도가. 요걸 유념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파일링을 하실 때 이렇게 막 비벼요. 이걸 저희는 비빈다고 표현을 하는데, 비비면 손톱이 왜 난 쉐입을 잡았는데 깔끔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 방향으로 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다듬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갈 쪽에서만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왔다 갔다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셀프 네일러 분들도 집에서 몇 번만 연습해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듬어볼게요. 다듬을 때 정면 한번 한 방향으로 다듬어주시고, 각이 져 있잖아요, 라운드인데. 그러면은 눕혀놓고 이렇게 각을 풀려줍니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왼쪽은 라운드를 굴렸고 오른쪽은 각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나왔고요. 오른쪽은 아직 클립볼로 잘라놓은 각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이 각을 그냥 다듬어만 주신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라운드 쉐입은 잡혀요. 각을 없앤다고 생각하고 한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다 보면 그 각만 없앤다고 생각하면, 각을 다 없앤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 쉐입이 나옵니다. 보시면 라운드 쉐입이 예쁘게 잘 잡혔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 더 뾰족하게 하고 싶다 하면 정면에서 길이 조절, 사이드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잘라주시고 다듬어주시면 더 뾰족한 쉐입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쉐입에서 제가 라운드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쉐입 잡을 때 포인트는, 사실 샵에서도 그래요, 밸런스가 잘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완전 꿀팁은, 일자 클리퍼로 먼저 모양을 잡아놓는다는 거. 그리고 이 파일은 올바른 파일링법으로 다듬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쉐입이 어떤 거든 다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라운드 보여드렸습니다.